예, 템버시 진공 포장기 오일 교체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. 오일 교체하기 전에 몽키 스패너가 필요한데요. 몽키 스패너 준비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안에 오일이 들어있는데요. 여기 아래쪽이 오일 배출구막에, 위에가 오일 급유구막이에요. 먼저 이 배출구막에를 이 몽키 스패너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는데, 그냥 풀어버리면 오일이 다 아래로 빠진단 말이에요. 이통 같은 거를 오일통 아래에다가 받치고 이 마개를 풉니다. 많이 들어가 있는 오일이 나와요. 이 안에 있는 오일을 다 빼냅니다. 보통 빼내는데 한 2, 3분 걸리니까요. 열어놓고 한 2, 3분 정도 기다리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오일 필터를 교체할 때는요, 이 오일을 다 빼낸 상태에서 오일 필터 교체하면 돼요. 그 다음에 오일 필터 교체가 끝나고 난 후에 다시 오일을 넣어줘야 되는데, 오일을 넣을 때는 열었던 배출구 마개를 닫아주고, 그다음에 몽키 스패너로 그다음에 여기 급유구를 연 다음에, 그리고 오일을 이 급유구 구멍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. 넣을게요. 넣는 양은요, 여기 보면은 유리 게이지가 있어요. 이 게이지에서 오일이 3분의 2올 때까지 넣어주고요. 그다음에 다시 3분의 2까지 넣었으면은 이 급유구 마개로 몽키 스패너 이용해서 꽉 닫아주면 됩니다. 네, 이상 오일 교체입니다.